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하게 될 부분은요, 이제 독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제일 처음에 좋은 글 선택하기라는 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좋은 글을 어떻게 읽어가는지에 대한 것 중에서 좀 심도 있게, 뭔가 좀 심화해서 읽기 주제로 이제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어떤 방법을 가져왔고요. 그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건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살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거, 소재로 잡았던 건 소비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봤던 게 우물과 소비라는 거였죠. 우물과 소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소비를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더라. 결국 소비를 덜 하게 되니까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소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윤리적 소비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비라는 관점을, 우리가 소비한 것들이 나중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생태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우리의 소비가 부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였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명품 집착이라는 것들 통해서 한국인의 소비 습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힘이 되는 한마디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정말 포기하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포기할 경우에 진짜 능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이런 느낌보다, 이러한 경우보다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 힘들 것 같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추측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겠어? 아, 나 잘 못할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지레짐작 포기로 인해서 이걸 결국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지금의 모습이 영원히 갈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나아질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할 것 같다고 그냥 느끼는 것 뿐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처음 시작엔 다 모자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채워갈 수 있을 거니까요. 고2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번 2학기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해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인데요.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요게 제목이에요. 제목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제목으로 선정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제목에 어떠한 의미가 살아있을까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명품 집착이라는 게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도한 명품 소비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명품을 되게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통계자료나 이러한 그 신문기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부자들 같은 경우에 그 강남에 명품샵이라는 곳이 있죠. 명품샵에서 뭔가 세일을 한다거나 조금 이제 할인을 해준다. 물론 할인하더라도 비싸요. 그런데 그런 날은 앞에 줄을 쫙 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왠지 좀 이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되게 좋은 것보다 싼 거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비싼 건 더 이름값을 하겠지, 뭔가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비싼 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반 서민들, 우리 같은 이제 평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서민들도 사실은 그러한 명품들을 또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명품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집착하는 게 있진 않은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왜 우울하다고 얘기했을까? 이런 모습인 거죠. 명품 소비에 집착함으로써 자아 존중감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있어서, 스스로 자아 존중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명품 소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우울한 것 같아 라고 설명하고 싶은 이 작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가의 의견이 왜 그러한지를 파악해내는 거니까요. 뭐 이게 전부 다 진실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파악해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늘 하듯이 오늘 이 글의 포인트 좀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글의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이 네 가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명품 소비의 실패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시라는 말과 자존중감이라는 말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명품 소비와 지위 상승 욕구. 아, 뭔가 명품을 지니게 되면 지위 상승 욕구와 뭔가 관계가 있나? 지위가 상승되려는 욕구가 명품을 소비하게 되면 뭔가 채워지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계주의. 이게 뭐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죠. 약간 서양은 개인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관계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사람 과 잘 지내고 싶은 그 사람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계주의. 그로 인해서 동조행위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물에 들어가서 같아지지 않는 뭔가 도태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책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손 풀고 머리 이렇게 약간 해서 스트레칭 하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자 하죠. 갑시다. 자, 4번입니다. 명품 집자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30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1달러부터 가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선생님 늘 얘기했죠. 혹시 아직 달러번호 안 붙였다면 잠깐 스탑. 달러번호 붙이고 오세요. 다음 또 하나. 혹시라도 이 밑줄 친 거나 이런 것들 스스로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 지금 이걸 난 처음 본다. 잠깐 스탑 하시고 가서 읽고 줄쳐가면서 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듣는 것 시간 되게 절약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전혀 도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냥 가는 것보다 조그만 5분 정도, 10분 정도 투자해서 잠깐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줄친 거랑 비교해보신 작업을 하시면 아마 그냥 보는 것보다 3배, 4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한번 해보세요. 자, 1단락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쵸?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지금 소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산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 산다, live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buy,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물건인가를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비라고 쓸까요? 소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구매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 글의 첫 번째 시작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최근 뉴스 등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오히려 소비가 인간의 불행을 조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필자가 제기해 주는 거예요.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필자가 제기하는 바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보기에, 이 집필자가 보기에는 아, 소비라는 게 오히려 인간의 불행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이 소비라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죠. 자, 보세요. 감추기 어렵다. 왜? 2013년 실적인 수치가 나오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명품 구매 행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자료라고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다 해서 많은 통계자료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제시하게 되면 야 요즘 남자들이 이렇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 3,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다고 하던데 아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제시하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구체적인 자료가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는 우리에게 신빙성을 조금 더해주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왜 쓰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가 사치품, 고가의 사치품의 시장 규모가 2012년에 5조가 넘었다고.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 그쵸? 그런데 그러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할 텐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왜 그렇지? 자, 우론 이렇게 소비행동의 기저, 밑바닥, 이 기저에 어떠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 화제를 제시하면서 처음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는 건 그 물건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한 거니까 이걸 사면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겠지? 아, 행복해. 여러분, 택배 기다릴 때 행복하지 않나요? 택배가 오면, 택배가 오나 봐. 오늘 물건이 뭔가 도착할 것 같아.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하기 위한 소비가 오히려 우리한테 불행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아닌가? 그럼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아마 좀 알아가게 될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해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린 지금부터 소비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심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1단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명품 소비 실태에 대한 화제를 제시하면서 1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2단락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단락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책에 보니까 하나의 약간 뭐랄까 신문 기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디서 자료를 하나 좀 따온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읽어보고 2단락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 같죠? 자, 최근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조인수 씨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름 넣으세요. 사회초년생 조인수 씨는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고급 자동차를 구매했다. 크, 플렉스 한 거죠. 크, 약간 뭐 이렇게 흔히 돈 많이 벌면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차 사는 거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도 돈 많이 벌면 좀 좋은 차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좋은 차 탄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나 봐, 돈 잘 버나 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돈을 잘 번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그래도 나은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자신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탄 친구들 중에서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 친구들이 값비싼 자동차 타니까 그 부러운 마음 때문에 자신까지 품위 있게 느껴질 것 같아서 저걸 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간은 고급 자동차 타는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게, 결국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특별하게 느껴지고 싶어서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곧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문제점이죠. 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 결국 이렇게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고 외제차는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하죠. 하나 고장나면 우리나라 차가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차 한 어디 부품이 고장났다. 그만 3만원이면 고친다. 근데 해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원이 든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사용할 일도 별로 없어. 그럼 실제로 뭐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많이 쓰면 그나마 아깝지를 않겠죠. 근데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예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은,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남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저 인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인정, 이런 거 할 때 인정이에요. 타인의 인정에 목이 말라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사람들 뭐 SNS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달에 갑시다. 자, 존중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되겠네요. 자, 존중감. 우리 아까 앞부분에 이 글의 핵심 포인트 얘기할 때 저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를 자, 존중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정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일 개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럼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자, 존중감이 높다란 얘기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아존중감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리는 평가인데 자기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니까 자아존중감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돼서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반대 상황이네요. 그러나 그럼 여기에는 대조라는 표현기법이 쓰이다 볼 수 있겠죠. 만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아존중감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아존중감이 낮다면 이는 자기에 대한 불만적으로 이어져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하찮지, 나는 별로 하찮은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정말 내 자존감 바닥. 그러고 있으면 막 되게 뭔가 해도 막 실망스럽고 되게 좌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면, 이때 사람은 자기를 고양해서 앞서 경험한 이 실망과 좌절,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물적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적 자기라는 게 뭐냐? 오른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가 블라블라블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냥 물적 자기라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스스로를, 좀 말을 바꿔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있죠? 이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가진 물건이 곧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곧 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마치 좋아지는, 뭔가 빛나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뭔가 빛나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밑에 볼까요?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물건을 소유해요. 아, 나를 빛나게 해주는 물건. 이 물건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 물적 자기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빛나는 물건이 곧 나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와서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넘어갔죠?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사회적 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어? 물적 자기라는 말 오른쪽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알겠는데 사회적 자기가 뭐지? 라고 궁금해질 것 같아서 살짝 써드려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좀 쓰고 넘어가야 될 게, 사회적 자기를 보기에 앞서서 여기 이 앞에 과정 있잖아요. 자신을 빛나게 해준 물건을 소유했어요. 그걸 통해서 물적 자기가 올라갔어요. 그걸 통해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과정이 뭐인 거냐면 소비를 통해서, 그죠? 이걸 통해서 물적 자기를 고양시킨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물적 자기를 고양시켜서 자존감을 높였던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사회적 자기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써줄게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넣게 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럼 인정받게 되면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자아 존중감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소비를 통해서요. 그죠?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자기가 고양이 되는 모습이 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뭐 한 거냐면 자존중감, 자존감이 이렇게 해서 상승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자기를 어떤 이렇게 좀 고양시켜서 자존감을 높이는 모습, 그 다음에 물적 자기를 고양시켜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그 보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시라고 하잖아요. 즉, 여기서는 그 과시를 통해서 어떤 자아 존중감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시를 통해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를 높여서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키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낮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좀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물적 자기라고 하는 물건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모습.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이 곧 나이고, 그럼 좋은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곧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회적 자기라고 하는데, 인정받을 만한 물건을 내가 소비함으로써 남들이 우와 부러워하면 내 자존감도 한껏 어깨가 쑥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요 2단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물적 자기와 이 사회적 자기를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이니까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소유물로 스스로를 묘사하는 걸 물적 자기라고 한다. 어? 그럼 사회적 자기는 뭐였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럼 물적 자기를 통해서 어떤 게 형성됐던 거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물적 자기가 온류가 되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물건이 아니죠. 빛나는 물건이라고 해서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빛나는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물적 자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자존감이 올라가는 모습. 자, 사회적 자기라는 것들은 타인에게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걸 통해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 결국 물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라고 하는 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남들에게 좀 잘 보여지는 거니까 그걸 우린 두 글자로 과시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였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3단락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지위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라고 얘기한대요. 아, 인간은 누구나 지위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을 잘 나오게 설명해 볼게요. 지위상승 욕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지금 자기 위치보다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를 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출세욕 같은 걸 얘기한다 볼 수 있겠죠. 하다못해 여러분, 춘향이 같은 경우에도 기생에서 결국 그 춘향전의 이면적 주제가 신분상승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하게 어떤 남녀의 사랑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 나와라. 심리학 에서 본 인간의 웁스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막 계속 떨어지죠. 이게 약간 그 물백목이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물백목 떨어져서. 자, 지위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라는 건 심리학에서 바라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당연하죠.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지 누가 더 안 좋아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제품.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물건 구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품 소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명품 소비 왜 하는 거예요? 지위상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단락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명품 소비를 통한 지위상승 욕구를 충족하는 거.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명품 소비와 지위상승 욕구라는 게 어떤 관계 속에 있지? 아, 지위상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명품 소비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좀 재미있는 좀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그 책 31페이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그림의 밑에 보시면 명품 소비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과시 소비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동조 행위라고 써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이 과시 소비, 그죠? 과시를 하는 게 왜 하는 거지? 이 과시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명품을 소비하는 거죠. 또 하나, 동조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명품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즉, 명품 소비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와 동조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로 인해 명품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명품 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과시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는 거고, 동조, 누군가와 같아지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동조행위에 대한 걸 안 배웠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4단락에서 해갈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동조행위와 연결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유행이란 말인 겁니다. 가봅시다. 유행을 따르고 얻어낸 안도감. 사람들은 그 유행에 따라서 뭔가 안도감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남들 다 가진 거 갖고 있어야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럼 뭔가 나만 좀 찌질해 보이고, 남과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남들 다 나이키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이키가 없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은 사실 학생 때
내 친구들 나이키 같은 신발들을 많이 신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시장에서 약간 그거와 비슷한 그런 물건들을 어머니가 구해다 주셨어요. 뭐 나이키 말고 나이스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 근데 선생님은 지금도 신발 약간 처음에 나이키 뭐 거기 나온 이제 신발을 신었었는데 사실은 그 신발을 좀 신다가 그건 좀 비싸더라고요. 10만 원 넘는 그런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 명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거 유사하게 생긴 게 한 3만 원에 팔길래 그걸 사서 신어봤거든요. 근데 뭐 별반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심리가 사람들은 많다고 하죠. 뭔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근데 선생님은 사실 그런 게 좀 싫어요. 내가 입고 있는 거를 누군가 입고 있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들과 좀 다르게 뭔가 입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갑시다. 한국은 대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관계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일으키게 되는 거냐면 요 뒤에 나오게 되는데 미리 쓸게요. 여기서는 앞으로 하게 될 이 동조라는 거 있죠. 동조가 일어나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동조현상이라는 게 많이 일어날까? 우리나라는 관계를 중요시하거든. 이걸 우리는 관계주의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봐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깊이 아는지가 뭐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으면 되게 막 좀 불안하고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에 좋은 점 무수히 많다. 좋죠.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나란 말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글을 보다가 실컷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래 그러면 그 앞에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피부도 곱고 너무너무 예쁘고 뭐 능력도 좋고 부자고 너무너무 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네가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은 재수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앞에까지의 말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뒤에 말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겠죠.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얘는 단점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동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죠? 즉 동조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라는 게 뭐냐? 왼쪽 아래 나와 있어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 즉 나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남들이 그러면 그래야 할 것 같은. 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재수학원 같은데 처음 들어가면 첫 그 분위기 어떠냐면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 종이 치잖아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남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앉게 되는. 그리고 뭐 그런 거 횡단보도 이렇게 있다가 분명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잘 안 보고 있다가 누군가 앞으로 건너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 건넜다가 빨간불에 깜짝 놀라 뒤로 오게 되는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하면 그냥 하는 관계 문화 속에 있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조라는 것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가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중요시된 사회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관계 힘이 크다라는 건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달락의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관계주의와 동조주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관계주의로 인해서 동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5달러 가볼까요? 동조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조행위는 소비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인데 아 그럼 유행에 따른 소비라는 게 바로 동조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 사례. 그러니까 동조행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 유행에 따른 소비다. 그러니까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걔한테 묻어가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이게 조건이네요. 그죠? 유행이 된다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마치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고 유행한 제품을 사고 나면 최소한 내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어떤 안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유행에 따라서 뭔가 물건을 소비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지 알아?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근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요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면 그거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조 소비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 소비가 만연하면 원래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물건을 구매할 때는 주체적인 윤리적 소비가 그런 거였잖아요.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올바를까 올바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주체적인 의견을 회복하는 게 윤리적 소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주체적인 의지 자체, 스스로의 내적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물건 왜 샀어? 아 몰라, 내가 사고 싶진 않았는데 남들 다 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남들 다 노스페이스 뭐 사니까 나도 사야 되는. 한동안 그 노스페이스가 되게 문제시 됐었잖아요, 사회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 거 본다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사라지고 남들에 따라 동조에 의해서 뭔가 사는, 그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유행에 따른 소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 달락의 주제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조 현상과 유행에 따른 소비를 여기서 짚어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사니까 하고 그 남들이라 외부에서 얻게 되는 모습.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달러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가는 경향이 어떤 사람들이 강할까? 모두가 다 그렇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 경향이 강할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질문이겠네요. 아, 이것도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묻고 답한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들, 말 바꿔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볼 수 있겠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유행에 덜 민감하다. 반면, 반대네요.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유행에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를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행에 좀 더 민감한, 그래서 뭔가 저걸 통해서 날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낮은 자존감 지닌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소비를 택하는 것처럼 이 자아가 약한 사람들도 이 자기 소비를 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과시 소비를요. 왜? 자아가 약한 사람들이 과시 소비를 택하면 유행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그 낮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 되니까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유행에 선동되는, 아 그럼 유행에 선동되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 자아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과시 소비를 택해서 이런 유행에 선동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유행에 따르는 것, 유행에 따르는 게 바로 유행에 민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 6달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겠죠?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유행에 따른 소비, 이게 자존감이란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 간단하네요. 자존감이 낮으면 유행에 따라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으면 굳이 과시 소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 않고 유행에 민감하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전반적인 얘기는 다 이런 거네요. 명품 집착 왜 하는 거냐?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존감을, 사실은 자존감이 낮으면 뭔가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이런 명품 집착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겠네요. 결국 이러한 명품 집착 문화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명품 소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볼까요? 띡! 갑시다. 자, 결국은 물적 자기와 자기, 사회적 자기를 고양시킴을 통해서 과시를 통한 자아 존중감 상승이 목적이기 때문에 명품 소비를 하는 거였죠. 다음 두 번째는 지위 상승 욕구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품을 갖고 있으면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유행에 따른 동조 소비 때문에 유행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관계주의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좀 섞여있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되셨나요?
명품 소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요 키워드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이거는 설명문이고요. 명품 소비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과시와 동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본 명품 소비 현상. 그러니까 포인트는 과시와 동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특징. 명품 소비 행동에 담긴 심리적 원인을 분석해봤죠. 왜 그런지를 우리 좀 전에 쭉 봤죠. 뭐 어떤 뭐였죠? 그 물적 자기 그리고 사회적 자기의 고향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높여보려는 자아존중감을 높여보려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동조 여기 써있네요. 과시 소비나 동조행위나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 명품 소비를 하는 것들을 이제 원인을 파악해봤던 거죠. 두 번째는 심리학적 용어들을 많이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 중에 하나가 정의 그리고 대조도 있었죠. 아까 이거 플러스 오늘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자아존중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렇게 비교했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례를 제시하게 되면 뭐가 도움이 되니? 이해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되셨죠? 자,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학습활동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죠? 자, 처음에 명품 집착 우울한 오늘 이 제목이에요. 명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앞에서 한번 정리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과시를 통한 물적 자기, 사회적 자기를 고양시켜요. 그러면 자아존중감이 상승되기 때문에 명품을 우리가 소비하는 거다. 결국은 왜 명품을 소비하냐? 나를 과시하려고. 그 과시하게 되면 뭔가 막 내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 다음 명품 소비를 통해서 지위상승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명품을 소비하는 것. 마지막으로 유행에 따른 동조 소비 심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에 정리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요. 동조 행위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적 기준을 세우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적 기준을 세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자꾸 그냥 유행에 따라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유행에 따라 소비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결국은 유행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되더라.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 또 하나. 자아가 약하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체적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로 인해 유행에 선동되는 역할이 벌어진다. 아, 결국은 이 동조 행위라는 것들은 이 유행에 선동되는 모습으로 어떤 자신을 끌어가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체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오늘 배웠던 세 번째 글에 대한 정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1번, 2번, 3번 글을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가번 글은 시장과 우물이라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 어제 배웠던 거는 윤리적 소비라는 글이었고 오늘 배웠던 거는 명품 집착에 관한 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적 관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는 윤리적 소비라는 것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품 집착에 대한 어떤 미시적 관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넓은 관점에 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또 한정에서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바라본 것들이니까 요거 두 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논설문, 여기는 설명문이라는 것들을 앞에 다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죠. 오, 뭐죠? 왜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장과 우물이라고 하는 것들, 소비가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시장과 우물에서 했던 거라면 윤리적 소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 윤리적 소비가 건강, 환경,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즉 건강은 생태적 관점을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환경적 관점을 얘기했던 거고 여기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얘기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명품 시착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소비,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과시 소비나 유행에 따른 소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더라. 즉 지금 이 세 가지 글은 전부 다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 소비라는 것들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네, 참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정리 다 했고요.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단원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끝낸 거예요.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거였는데 오늘 되게 소비라는 거에 다양한 관점들을 봤죠. 특히 오늘 배운 걸 통해서 여러분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 남들이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셔서 그 높은 자아 존중감을 토대로 해서 늘 자신감 있게 헛된 소비를 하지 않고 명품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명품을 걸쳐서 명품이 아니라 내가 명품이어서 무엇을 걸치더라도 내 스스로가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큰 2단원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